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그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뢰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있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처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인생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 속에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작정 찾기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1000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이 1000 번제, 그때 당시에 이 번제가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지 않은, 소를 드렸는지 양을 드렸는지는 기록은 없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왕은 거의 서민들이 드리는 양을 드리지 않고 그 소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 마리의 이 고기 중에 솔로몬이 한 첨도 자기 입에 넣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천 마리의 그 규모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던 솔로몬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을 그 사모했던 순간은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가?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보고 배운 대로
순수하게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 크게 정성을 들여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곤모술수가 많고 남에게 속임수를 하고 이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쟁취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에 바로 거기에 주님은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는 우리가 천번이나 정성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일천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솔로몬이 그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만 온통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감 있는 선한 마음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회를 얻게 되자 무엇을 달라고 아뢰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를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산더미 같은 돈 방석에 앉게 해달라든지 산더미 같은 돈 속에 이불처럼 한번 덮고 살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최고급의 아파트를 달라든지 많은 자격증을 주셔서 그까지 큰 일을 좀 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장수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권세 있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달라든지 여러 가지로 요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공의롭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더불어 준 것이 부귀, 공명, 명예 뭐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는 그런 것 등등은 구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억울한 백성들을 그 송사하는 소리를 듣고 공의롭게 분별해 주는 판단력, 즉 정사의 시비를 바르게 가리는
지혜와 지식은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지식은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은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마음이고 또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말을 들어줄 때 그 사람과의 정감이 있고 그 사람과 오랜 세월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짓거려버리면은요 누가 친구 돼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들어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줘야 돼요. 뭔 얘기하면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런 거 다 안다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것도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에 속히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복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4절 5절 보면은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밤에 다시 말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감동하시자마자 복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감동시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소원을 아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응답으로 받은 지혜로서 난해한 재판에서 명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지혜의 대명사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가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간신히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안 끼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육에 만족함을 주시되 크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데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주는 복은 뭐냐? 그 전후 후무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의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성경 말씀대로 그때부터 이때까지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도록 아주 복을 주는데 그냥 그대로 앞뒤 어느 누구도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이때가 역대 왕이 솔로몬 왕처럼 부귀 공명 모든 걸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누구와도 비교하는 것이 불가한 그러한 복을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너의 평생에 준다는 겁니다. 그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번 주는 일회용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속적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복은 뭐냐? 계속적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걸로 또 나중에 뭐 다 없애버렸다. 또 줄 때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주는 걸 기대하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주는데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계속 젖을 지속적으로 주지 한 번 줬다가 밉다고 그냥 안 줘요? 물론 그래, 너무 얄미우면 애도 안 주고 그냥 굶길 때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그렇지만 또 줘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줄을 빨고 살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을 내려줘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 기대하면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사실이 건강하니까 왔어요. 또 믿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왔어요. 또 교회를 사랑하니까 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은 이미 뭐냐? 다 복에 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소원에 응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에 맞춘 소원이란 것은 무엇인가? 10절에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려면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세한 생물체를 볼 수 있는 현미경도 배율이 맞지 아니하면은 생물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경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안경을, 저도 눈은 좋아요. 눈 검사에 한쪽은 1.2고 한쪽은 1.0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서 뭐 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오라는 거, 뭐 뭐야 나라에서 그거 하는 거. 그때만 그렇게 눈이 좋아요. 근데 내가 안경을 썼는데 이거 다 초점으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데는 글씨도 올 설교했는데도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다가 이 초점이 어떻게 눈이 이상해지는 건지 안경이 이상한지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한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요, 초점을 못 맞추면은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돋보기 있잖아요. 막 크게 보이는 거. 그걸 들고는 바깥에 나가서요, 태양빛에 비치면은 그 밑에 검은 종이라든지 아니면 솜이라든지 놓으면요, 거기 불이 붙어요. 태양빛과 돋보기에 초점이 맞으면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알긴 알아?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에 가서 그 강산교회,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예배 드리고 거기 우리 새생명운동본부에 우리 몇몇 우리 임원들이 갔어요. 방을 줬는데 방에 보니 텔레비전이 있는데요, 리모컨이 두 개예요. 30분이 넘도록 했는데 화면이 찌찌찌 그런 게 있죠. 그 소리만 나고 아무것도 안 나고 화면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아들을 불렀어요. 야, 이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일 먼저 긴 거 있는 여기서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2번을 누르고, 뭘 하고 그래요. 야, 복잡하게 나 그거 어떻게 갔냐? 나오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한참 이래이래 하더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방송이 그대로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뭐, 3사방송, KBS, 뭐, MBC, SBS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한 열몇 개 채널이 우리나라 거 다 나오는 거 동시에. 그래서 뭐 여기가 뭐 4.9도고, 그 다음에는 뭐 9도가 되고 뭐, 응? 영하, 뭐, 눈이 오고 뭐, 모두 그 앉아서 다, 왜? 초점을 맞추니까 방콕에서도요, 태국 방콕, 5시간 반 걸려 간 그 먼 나라에서도 앉아서 그 볼 수 있더라니까요. 오늘 초점을 맞추면 그만큼 우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응?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응답과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응? 남녀간의 눈빛이 이글거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빛이 있으면 가슴에 뭐냐 터질 줄로 막 그래 막 가슴이 터진다 그러고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이 막 극치에 오르면은 그러면 초점이 맞추잖아요. 초점이 맞아지면은 나중에 얼마 있으면은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점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초점을 가지고 주님께 맞춰달라면요. 그거는 평생 가도 그건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초점이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과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추면 초점이 안 맞아진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이 되면은 놀랍도록 역사하고 기적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초점을 맞춘 소원은 언제 생기게 되는가? 4절 5절에 보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소원의 초점이 하나님 마음에 맡기는 맡게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소원이 생기게 되거나 또 소원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소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소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멍멍한 게 뭔 뜻인지 모를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도 처음에는 내가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초점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내가 변경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 초점이 맞아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집 사주세요. 나 뭐 월급도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런 걸로 다 왔는데, 와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 나 집이 없어도 좋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면 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나 좋은 직장 없어도 좋아요. 내가 이것으로 만족해요.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변경되고 달라지면은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 비워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이 여러분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속적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인나가 한나를 업수히 여깁니다. 한나가 그 꼴을 못 보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도 머리가 흔들어지고 입만 달싹하고 힘이 없어 있잖아. 더 기도할 힘이.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한나야 너가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독주를 마셨느냐 그러니 한나는 아 내 주여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궁한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니 사무엘을 얻었더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뭐냐 응답해줘 사무엘을 죽었는데 한나가 보세요. 먼저는 뭐냐 자기 소원이 뭐냐 나에게 아들 하나 자식 하나 달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됐을 때 한나는 다시 바꿔줬습니다. 뭐라고? 오늘 이 자식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 아들을 뭐냐?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매년제와 서원제에 한나는 뭐냐? 아들을 데려가서 매년제 서원제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게 뭐냐?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도래하는 나라의 그 위기와 그 절망을 두고 이사야는 한탄했어요. 한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면은요, 그거는 그 자리 급살해서 죽든지 벼락 맞아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은 뭐냐,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왜? 하나님 보좌를 바라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망하였다 하는데 느닷없이 스랍 천사가 오더니 부절가락으로 가지고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을 지지면서 내 악이 지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들이 일할 곳은 많은데 나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에서 내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는데 왜 왕은 죽고 이와 같은데 그것 때문이야. 사명이 딴 데서 어떤 게 누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대선지자 위대한 사명을 이사야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 오다 보면 어떤 분은요 의사고 그 좋은 위치 변호사고 판사고 다 내 던져버리고요 내 일생을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요 뛰어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좋은 위치 이런 거 다 세상 거 다 버리고 그 아프리카 같은 그 어려운데 가서 같이 그들과 울며 불면서 굶주려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올해도 저물어가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인지 우리 자신이 한번 이 순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맞추어야 할 초점은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은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면은 영혼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이하를 보면은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를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날이 춥고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크면 설교가 막 여기저기 나오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는 뭐냐? 여러분이 몸 담아서 영적인 꼴을 먹는 이곳에 거리가 아무리 모르고 힘이 들어도 오는 이 발걸음을 주님은 보시고 교회도 똑같, 어디나 다 교회가 있는데 어디 가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렇으면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은 여러분에게도 지속적으로 복을 내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실망시키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한 복 위에다가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함께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과 또 땅에 기름진 복을 조건 없이 듬뿍듬뿍 얹어주시고 안겨주시고 그와 같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의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면은요,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 자식은 뭐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어디 바깥에 나왔다. 그렇다도 자식이 아이고 아버지 이리 가요. 응? 야 나는 좀 깊은 산이 이런 게 보고 싶다. 이러면은 태백산이나 소백산을 가든지 바다를 갖고 그러면 동해들 가든지 서해를 가든지 남해를 가든지 바다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별로 그 여행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 다 자식이 일일이 힘이 들더라도 모시고 다니면요,
우선 부모가 기쁨이 있습니다. 저놈의 자식을 내가 놓을 때는 힘이 들었지만은 그도 내 말을 저렇게 잘 듣고 하니까 그다 나중에는 뭐냐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 부모가. 그러면 나중에는 자식을 불러서 야 내가 너도 모르지만은 어디 내가 이런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너 이거 갖다가 팔아서 필요한 데 써라. 내가 어디 은행에 이렇게 놓는 게 있는데 이것을 타외. 부모가 마음이 풀리면 다 알려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줘요 부모가.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부모들은 전부 다 간호사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돈을 많이 준다 간호사에. 왜? 그 죽어가는 그 비계 밑에 모든 전지문서고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잖아요. 왜? 죽어가면서도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왜? 마음에 안 들면은.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봐요.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시고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의 초점도 그렇게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예, 집은 반석 위에 놓은 것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모래 위에 누가 그걸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 이 시간 호소합니다. 오늘 내가 다 가기 전에 신구약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 한두 군데. 사람이 너무 많은 병이 들면요 아픈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등불을 켜야 돼요. 심령에 등불을 켜야 돼요. 마음에 등불을 켜야 돼요. 그건 뭐냐 말씀이야 말씀. 그 우리 말씀을 모르고 어디를 가자는 겁니까? 말씀만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여러분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은 모두 다 내비게이션으로 여자 말은 잘 들으면서 집에 여자 말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여러분들을 주여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느냐?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왜? 7절에 보면은 종은 이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경험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가 뭘 알아? 판단력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 겸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백성을 섬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백성을 내가 잘 섬기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려면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력이 있게 해달라는 섬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뭐냐?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한 기도입니다. 바로 사적인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기도로서 바로 거룩한 욕심이 있는 기도, 마음의 관역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가슴에 적중하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겸손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섬기기 위한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과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점을 더 맞추자고요.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올해도 초점을 맞추어서 마감을 하고 신년인 내년에는 모든 일이 오늘 설교대로 초점을 맞추어서 가면은 여러분이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는 날들이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욕심에 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남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언제나 온유하게 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기도, 섬기기를 원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드물로 가진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저들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활에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병든 몸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주님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어떤 병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 덩어리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자취를 감추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진함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진함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